인천 20여 개 직업계고가 참가한 한 박람회장. 인천 초중학교 학생과 교사 2만여 명이 모였습니다. 취업에 강하다는 특색으로 홍보하고 있지만 분위기는 예전만 못합니다. 내년보다는 그 2, 3년도보다는 훨씬 덜 나가는 학생들이 무엇보다 진학하는 학생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입학이 곧 취업으로 연결됐던 수년 전과 사뭇 다릅니다. 인천 28개 직업계고 졸업생의 취업률은 지난 2017년 71%에서 지난해 60%대까지 하락했고 올해는 절반까지 뚝 떨어졌습니다. 안전사고 문제로 실습 제도가 크게 위축됐기 때문입니다. 또 지역 기업들의 경기 불황도 직업계고 취업률 하락의 원인으로 꼽힙니다. 굉장히 힘들어요. 안전도 검증된 기업이고 경기가 안 좋아서 더 소규모 기업밖에 없으니까 일반 취업보다 좀 힘들어요. 인천시 교육청은 안전 문제로 위축됐던 현장 실습 제도를 올해부터 점차 활성화할 예정이지만 취업 침체기가 언제쯤 풀릴지는 알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애시당초 진학 대신 취업을 내세우며 주목받았던 고교생 현장 실습. 취업률과 함께 학생 안전관리까지 꼼꼼히 챙겨야 하는 상황에서 직업계고 진학과 취업 제도의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헬로 TV 뉴스 이정화입니다.